15kg. 어우, 무겁다. 어, 무거워. 어, 뭐지, 이게? 우와. 오, 감 잡았어. 글로벤 수납함 튼튼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신PD님, 번호판이 방금 왔어요. 네. 예,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오늘 손님도 바로 출고 오고 계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번호판 달기 전에 앞쪽부터, 아트24 유튜브 역사상 또 앞쪽부터 비추는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ABP 컬러 차량입니다. 전면 선팅도 되어 있고, 앞쪽에 한번 하이루프 보여주시죠. 정말 날렵해요. 기아 순정 하이루프 중간에 이렇게 띠가 가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는 그냥 매끄럽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리막 코팅도 다 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디킷도 한 거죠. 예. 그리고 전면 그릴, 뭐 라이트,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보셨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의 가장 특징은 아래쪽은 동일해요.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하지만 위쪽에 이 날렵함, 즉 하이루프의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루프진과 전혀 다르고, 재질 역시 GFRP 안쪽에 인솔라 단열자가 팍팍 도포되어 있어서 차단 효과 확실합니다. 그리고 ABP 컬러 차량에 반사와 비반사가 있는데, 본 차량 비반사로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그리고 전후 바디킷이 장착된, 나름 외장 쪽에 후속 쪽에 또 있어요. 뭐 듀얼 머플러하고 보조 제동공도 후속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장 쪽 살펴봤고요. 실내 쪽에 오늘의 주제답게 정말 심플하게 가볍게 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렬 쪽 오픈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신피님. 천천히 비춰주시죠. 햇빛이 반대로 들어와요? 네. 그래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잠깐 줘봐봐. 아,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신피디님보다 제가 1열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1열 쪽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인데요.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루프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 쿠션만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네온 커블도 없고요. 그리고 핸들 순정, 그리고 바닥 쪽에도 역시 컬팅 자수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새들 브라운과 정말 정말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자, 1열 쪽에 주목할 것은 이렇게 목쿠션인데요. 아트원에서 이미 50만 개 이상 판매된 목쿠션은 편의와 안전을 모두 제공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1열 쪽에 새들 브라운 컬러 보고 있습니다. 자, 2열 쪽부터는 우리 신피디님이 비춰야 됩니다. 신피디님 카메라 받으시죠. 자, 1열 쪽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튜닝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열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트 바닥. 요트 바닥 컬러가 이게 로우 브라운인지 다크 브라운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 신피님 설명 좀 해주시죠. 다크 브라운. 다크 브라운에, 이 띠를 밝은 색으로 했네요. 그죠? 네, 이 띠는 검정색과 이렇게 베이지 컬러 두 가지가 있죠. 다크 브라운에 이렇게 밝은 띠. 좀 스페셜 하긴 하지만, 원하시면은 취향 존중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이 2열과 그리고 통로석도 한번 쫙 비춰주시죠. 통로석도 비춰주시고, 마찬가지 3열 쪽까지, 제가 3열 쪽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3열 쪽까지 이렇게 신발, 이렇게 양말을 벗고 다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맞죠? 네. 워낙 깔끔하니까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입니다. 그리고 청소 정말 간편하고요.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고요. 신피디님 여기를 비춰야지. 자, 그리고 3열 독립시트 이렇게 한번 앉아봤습니다. 예. 목쿠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3열은 또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죠. 이렇게 마음대로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24개월 기다리는 GV80 3열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진 둘둘둘 6인승 9조의 3열 시트, 성인이 앉아도 편하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2열도 당연하죠. 2열 역시도 이렇게 충분한, 제 키가 173인데 이 정도로 남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커튼이 안 돼 있네요. 네. 예, 뭐 허니콤 블라인드도 물론 선택 여부죠. 예, 이렇게 망사형 커튼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추후에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심페이님? 네. 자, 그리고 천정 쪽은 늘 설명하죠. 현재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그리고 4개의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 그리고 아트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죠? 주행 시에 잡소리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 쪽도 29인치 현재 유튜브 뭐 실행 전인데요. 정말 화질 깨끗합니다. 그리고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최장 3시간 동안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낙 많이 설명을 하니까 내가 좀 건성건성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심피디님. 이 차는 심플, 주제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이 영상은 많이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후속에 있어요. 오늘 강조할 부분은 후속에 있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상부의 하이루프 디자인,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고요. 솔라가드 썬팅이 비반사로 되어 있고, 기아 신형 마크, 그리고 카니발. 자, 왼쪽에는 글로벤 마크가 붙여야 되는데, 아직 번호판도 달기 전이네요. 네, 같이 붙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들고 있는지 알아요? 트렁크 정리함이요. 이것도 수출돼요. 설명서라. 자, 후속 쪽에 보여주시죠. 상부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없는 상태도 한번 유튜브에 담아야죠. 매일 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쫙쫙 했는데 없는 상태도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요. 또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선정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다 설명드렸죠. 하나 빠진 거 4열에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유, 뭐 퀴즈를 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상부에는 3D 매트까지는 다 알죠. 네. 예, 모처럼 영상에 담는 건데 3D 매트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글로벤 싱킹 수납함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15kg짜리 감 잡았어 하는 아재 개그 했던 것처럼 이렇게 충분합니다. 80kg 올라가도 까딱 없어요. 제가 올라가 봐야 되나 진짜로. 예, 뭔가를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 미안. 깨지지 않는다는 걸, 까딱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와, 멋있다. 전부 다 금형 제품 되어 있고, 얘는 위치가 일로 가야 돼요.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이고, 이쪽에는 세차 도구 등을 보관할 수가 있고, 바닥 쪽에는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평소에 9명이 탈 일이 거의 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글로벤 수납함을 넣습니다.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건 말이 안 되고, 구조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이죠. 맞죠, 심피디님? 왜냐, 6개 볼트만 딱 풀르면은 싱킹 시트를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또 수납함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수납함을 넣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수납함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요? 첫 번째는 연비. 당연히 무게가 한 45kg 줄으니까요. 그리고 제동력, 즉 45kg 줄으니까 제동력도 더 좋아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효율성, 실용성, 즉 수납함이 이만큼 생긴다는 거죠. 어차피 쓰지 않는 싱킹 시트를 계속 싣고 다니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 같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든 사용자의 용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처럼 가장 뭐 튜닝도 간단해. 요트 바닥 사이즈 스텝 신차 패키지 정도만 했죠, 심피디님. 그리고 이렇게 수납함까지 하면은 심플하게 그리고 가볍게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은 정말 사용자 용도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아톤에서는 모든 사용자 용도 취향 존중하고 있고요. 더불어 요즘에 차 뭐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모든 차들이 다 그래요.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뭐 심지어 2년 걸린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영상에 담았던 것처럼 순금 황금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아톤에서 선주문 차량들이 계속 신동에 들어오고 있어요. 계약 주시면은 한 달, 두 달 이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괜찮잖아. 어우,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올려야 돼. 잠깐만. 이거 실어줘야 됩니다. 손님 오기 전에 이제 남바 번호판 달아야 됩니다. 박도진 교수님, 번호판 달아주세요. 영상 끝났어요. 감사합니다.